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비숍 2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의 마력실 15% 인트 4% 12% 올마이트링 4에 64 5에 40초 마력시섬이 인트 9% 마마보에 75.65 75.85 메커네이터 5에 48 5에 24에 15%의 마력시 76초 12% 마력시 무슨 자기요? 아 100% 자기군요. 66초에 100% 작인가 보다. 이것도 15%의 마력 인트 2 마력 3 오케이. 5에 36초 아쿠아텍 15%의 마력시 18%의 인트 4% 9% 1.5줄에 5에 20 아 17성이 이렇게인가. 9%의 마력 13 완작은 안되고 30% 작이 되어있네요. 아 크리인트 79초 15%의 마력 10 18% 토드. 아 이런게 하프 토드 하는거거든요. 아 보죠. 보보 데미지에 마력 아 망토 15% 마력 10 박무 마력. 아, 유니온이 낮은 것 같다. 어, 아, 펜마작이 돼 있는데 펜이 들어가 있나 보군요. 아, 다른 캐릭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런 5000대면은 기본적인 링크 타입이 있는 거고. 아 링크가 빠져있나 보군요. 아 그런데요. 아 미하일 뭡니까 이거. 1 2 3 4 5 6 7 8 9 10. 아 미하일 10개. 아 그렇군요. 한번 전화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하일 10개 키우신 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미하일 10개 키우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앞서 미하일의 매력은 무엇이라서 10개를 키우셨나요? 그 일단 미하일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3, 뭐 1차 2차가 되게 세고 다 원킬 컸나고 아, 쉽더라고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템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 혹시 제 미하일 캐릭 들어가 보시면은 다 옮길 것 났거든요. 신랩 때부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거 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무엇이 궁금하시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 제가 방금 그 뭐지 원치님 들어오시기 한 10분 전에 장갑 샀거든요. 네네. 아 이거 샀습니까? 얼마 줬습니까? 아 이거 뭐지? 가외시 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서버가 어디죠? 예 그 33억? 서버가 어딥니까? 엘슘이요 엘리슘. 아 33억이면 잘 산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이게 서버 비싼 것 같아가지고 비교급 서버가 얼마인지 몰라서 한번 봐드릴까요? 아, 네. 아 사실 그 썬콜로 자전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보조를 바꿀 생각이고 다음에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못 산 것 같습니다. 얼마 줬다고요? 아 그런가요? 아닙니다. 33억이요. 잘 준 것 같은데요. 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못 줬습니다. 아닙니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못 쫓습니다. 아, 요런 느낌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 다음 템을 뭘 바꿔야 될지. 제가 내일 한 30만원 더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네. 아, 일단 기본적인 네, 베이스인 17성 유닛들도 레디 두 줄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성을 하고 나서는 무기로 쪽이 좀 이제 움직여야 되죠. 세트 효과를 또 여기도 봐야겠네요. 아케인인지 엡솔인지. 지금 이제 5엡솔에 3카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이제 세트 효과 어떻게 하실지, 3카 5엡인지. 그 그냥 3카 5엡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아, 3카 5엡입니까? 무기는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무기요? 네. 무기는 왜 바꾸나요? 나머지 유닉 둘둘이 되는 순간 무기가 이제 아케인이라든지 쌍레전더리로 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아예 기초를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 나머지 템을 맞추긴 해야 되니까는. 네네. 아, 그리고 네네. 제가 벨트를 타일런트로 바꿀 생각이긴 한데 제가 지금 무부장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깨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깨질 거 무서우면 누가 템을 맞추겠습니까? 깨질 거 알고 맞추는 것이지요. 아, 네네. 아, 반지를 또 어떻게 하실지도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 반지를 지금 사실 SS 주얼인 그거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로 할지 아니면 그냥 EPR로 갈지 뭐가 더 나을까요? 저라면은요? 네. EPR을 자기가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 이것도 다르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을 몇 셋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라서 저라면은 주얼링을 가고 싶긴 한데 보장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바뀌는 거죠. 3, 4 1, 2, 3, 4, 5, 6, 7, 8. 주얼링이 날 것 같아요. 결국에 보장이 7셋으로 빠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또 뭐가 빠질까요? 어떤 거예요? 그 보장이요. 지금 9셋인데 만약 7셋으로 바뀌면 귀걸이요. 아, 귀걸이요? 네네. 귀걸이는 뭐로 바꾸면 되나요? 1번. 어차피 17성 달고 EPR에 좀 투자하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마이스터 이어링. 무난한 게 마이스터 이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좀 갑옷치고 나가는 게 오션골로 오긴 하죠. 그럼 마이스터는 그냥 토드하면 되나요, 이거를? 토드해서 쓰실 거면 그냥 이걸 17성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새로 아예 사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아니죠. 이걸 토드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어떤 걸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걸 17성 찍고 대신 유니크 레전더리만 안 움직이면 되긴 하죠. 무슨 느낌인지는 이해하셨나요? 아, 네네. 스타포스 해도 돼요. 이거 써도 되는데 네. 더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아 해도 되는데 더 올려도 되는데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교환 불가, 이제 투자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건 뭐 상관없으면은 뭐 대화시도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형님, 근데 그 이거 혹시 이 스펙으로 제가 지금 유니언 6000까지는 날리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만약 유니언 다 찍고 그리고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17성 둘둘이 맞추면은 카파풀 가능할까요? 아, 유닉 둘둘 맞추신다고요? 네, 근데 비숍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 노말에서도 한두 번씩 죽거든요. 아, 제가 비숍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옵션에 유닉 둘둘을 하잖아요? 그죠? 크게 루시던데요? 포스하고 레벨 올라가면. 아, 진짜요? 네네.
제가 수 대면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카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무기류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유닛들 들어오면 그게 루시드긴 하지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십시오. 네네. 그 모자를요. 네네. 그 모자를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도자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막 모자가 싸잖아요. 근데 카루타 모자가. 아 예예. 그 한 30억 주고 레전드리 막 17성 그런 거 사는 게 좀 좋은가요? 아 AD가 중요하죠 요새. 요새 추세는 추호 플러스 AD가 좀 중요하긴 해요. 아 형 그리고 저 그 비숍 보조 팔려고 하는데 이거 가격 측정 좀 해주세요. 아 가격 측정까지 제가 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거 계속 팔보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기다림이죠 보조는. 네네. 원래 보조는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아 이거를 팔고 싶다. 와, 아, 120억이구나. 깜짝 놀랐네. 본인 측정 얼마였습니까? 제가 올렸을 때는 처음에 70억에 올렸다가 58억으로 올렸거든요, 나중에. 아, 예, 예. 58억에, 뭐지? 48시간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 예상? 55에서 65 사이. 55가 기본 베이스인 것 같고. 네. 욕심 좀 내면은 아니요 55인 것 같아요. 아 욕심 좀 내면은 50아 56억 55억 내외 같은데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보조를 자기가 0순위로 팔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기에는 이 60억짜리가 좀 애매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55에서 65 사이? 한 55에서 65 사이. 55억이 내놔야겠네요 지금. 아 55억. 왜냐면은 윗잠이 보공보공 데미지라가지고. 그쵸. 제가 원래 그 이게 휴브 한 20억대 돌린 거거든요. 네네. 그 전에 방무 40에 보공 50이었는데 예예. 뭐가 더 나은 거야? 뭐라고요? 그 전에가 옵션이 보공 50에 방무 40이었거든요. 방무가 필요 없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게 좋은 거고 방무가 필요한 사람이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팔 때요. 팔기 전 옵션이 뭐라고요? 그 전 옵션. 40에 보공 50이요. 보공 50에 방무 40이요. 네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팔기에는. 아 근데 애매해가지고. 그 전 뭔가... 옵션이요? 그 전 옵션이요. 아 망했네요. 아무래도 옵션이 다 나와있는 거긴 하니까는 퍼센트 게이지가 많이 낮긴 하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네. 비숍 자체가 방무가 높지 않나요? 비숍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없으시면 저 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쉬셔야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